베베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김유희 권사입니다. 작년에는 조장으로, 지금은 조원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들의 보호자, 베베 공동체. 먼저 베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베베라는 단어는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베베는 바울과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였고 교회 일꾼이었어요. 저희 공동체는 그 베베라는 분처럼 어린 소년 소녀 가장들에게 보호자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예산 지역의 크리스찬 교사들이 만든 사랑의 다리 장학회와는 30년 전쯤 연결이 됐고 그 장학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중고등학생들을 저희도 함께 돕고 있어요. 생일이나 수능 시험일, 성탄절 같은 특별한 날에 카드와 선물도 보내고요. 여름에 한번 크게 수련회를 하는데 그때 저희도 방문해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아이들이 정말 가지고 싶어했던 선물을 직접 전해주기도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에서 27년 동안 교사로 있었어요. 학생들과 항상 같이 지냈어서 그런지 은퇴하고 나서도 학생들과 관련된 사역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소망교회에서 소년부 교사도 꽤 오래 했고요. 베베 공동체를 시작하게 된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아는 권사님한테 권유를 받고 가게 됐었는데 소년소녀 가정을 돕는 일이라고 하니까 마음이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에 들어가자마자 조장을 해달라는 부탁에도 기쁜 마음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조장이 하는 일은 조에 배정돼 있는 학생들의 기도 제목을 모아서 조원들에게 공유하고 학생이 생일일 때 카드와 선물을 보내는 건데요. 학생들 중에 믿지 않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는 기도 제목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서 항상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이 아이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뭘까? 어떤 소망을 품고 있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것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장의 역할이 하나 더 있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공동체 모임 때 조원들이 잘 나올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는 거였죠. 함께 섬기는 이들이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조에 계신 집사님, 권사님들이 즐겁게 모임에 나오실 수 있도록 전화도 돌리고 단톡방에 말씀과 기도문도 자주 공유했어요.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 시간에 환대에 대해서 매주 말씀해 주셨었는데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아서 조원들을 환대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어려운 과정 환경 속에서도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국제고등학교를 다니는 친구였는데 유학을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고민이 됐나 봐요. 꿈을 포기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 베베에서는 이 친구를 위해 많이 기도했어요.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그러던 중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몇 달 뒤 그 학생이 미국 메릴랜드에 있는 대학교에 4년 전액 장학금으로 합격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 아이도 놀라고 저희 회원들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격스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대와 생각을 뛰어넘는 분이세요. 베베 공동체에서 기도하고 있는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 한 명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후원 대상자가 아니었는데 나중에 도와달라는 요청이 들어와서 회비로는 지원하기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회장단이 교회에서 어떻게 그 아이를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시던 한 권사님이 그 얘기를 들으시고는 선뜻 그 아이를 돕고 싶다고 하셨대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 거죠.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사랑과 은혜를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베베 공동체. 베베 공동체에는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30여 년을 한마음으로 섬기고 계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학생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한결같이 기도하시죠. 그런 분들을 뵈면 안일하게 신앙생활했던 제 과거를 반성하게 되고 저도 앞으로 계속 학생들을 위해 기도하며 섬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어떤 공동체를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베베 공동체로 오세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우리 학생들에게 나눠줄 마음 하나면 충분합니다. 누군가에게 커피 한 잔 나눈다는 생각으로 가볍게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아,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 옆에서 함께 기도하는 베베 공동체가 있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든든한 보호자 믿고 마음껏 뜻을 펼쳐나가길 바랄게. 베베 공동체 회원님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섬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앞으로도 서로를 환대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사역했으면 좋겠습니다.